과자다! 내가 물 빼라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전국기의 국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호기심 천국이야말로 살아있는 너튜브 챌린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 어떤 호기심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호기심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통이요? 아, 그때 이거 거꾸로 세우는 거 지금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손을 안 대고 발을 대는 그 챌린지 얘기하시죠? 하루 종일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해가지고 돌아온 보틀캡 챌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스타트.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틀을 준비를 해놨고요. 자, 호기심 천국의 명예를 걸고 성공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더 뻗으면 돼요. 지금 좀 소심해서 다리 접힌 거 보셨죠? 이거 돌려 잘 꼬개야 돼요? 이렇게 차면 안 돼요? 흠썩 이게 더 가는 거 이거 흠썩 하나 아가 맞았죠? 이거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평소에 뚜껑을 여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여는데도 아주 작은 차이로 크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뚜껑 그냥 열면 후회할걸? 자, 첫 번째 실험은 유리병 뚜껑이 안 열린다고? 살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유자차를 타먹거나 딸기잼, 요 유리병에 달린 요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이 뚜껑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열리는 유리병을 열 수가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수저 준비해 주시고요. 고무지갑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고무장갑으로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무장갑을 좀 착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이 마찰력을 높여주는 아주 거실거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고무장갑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맨손으로 댔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다. 전혀 미끌미끌한 기분이 단 1도 없습니다. 오! 맨손으로 할 때는 확실히 뭐 물기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열 수가 없었는데 요 고무장갑을 착용하니까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손쉽게 열 수가 있었습니다. 와... 고무장갑으로 열기는 성공! 다음 방법은 수저로 이제 이 열리지 않는 유리병 뚜껑을 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뒤집어 보시면 여기 뚜껑 요 사이사이에 홈이 있습니다. 자, 이 홈에다가 이제 수저를 넣어가지고 살짝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굳었던 걸 약간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이제 딱딱 떨어뜨려 주시면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살짝 벌려줍니다. 오, 뽀도독 뽀도독 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뚜껑이 조금씩 들린다. 지금 동그랗게 한번 해줬거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잼이 요 주변에 묻어가지고 사실 굳어지면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수저로 뚜껑을 떼내니까 간단스럽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안 열린다. 세 번째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입니다. 정말 안 열리기로 소문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청이 들어간 차입니다. 뚜껑을 뒤집어서 따뜻한 물에 담궈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뚜껑이 약간 달궈지면서 붙어있던 게 아마 녹아내릴 겁니다. 지금 약간 따뜻한 물에 담궈놓으니까 오호, 이렇게 기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녹고 있나 보다. 이렇게 기포가 생겼다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녹은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뚜껑 이 안쪽 이 벽면에 묻어있던 청이 녹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못 여는 병은 없겠죠? 혹시나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도 또 못 여는 게 있다, 이 호기심 촉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열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욱 재미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 실험은 한 손으로 음료수 병을 딸 수가 있다고? 이번 실험은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챌린지입니다. 한 손으로 병을 따는 챌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국이도 클라이밍을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손가락 힘이 굉장히 많이 세져 있는 상태여서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한 7분 우리 발레피디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길러왔습니다. 진짜로 딸 수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음료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탄맛가루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냥 맨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와 엄지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손은 봉인. 우와, 나 맨손으로도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굉장히 따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탄맛가루나 아니면 송진가루만 있다면 조금 손쉽게 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해서 고기보다 빨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다니까요. 몸만 크다고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 이 거머리 피디야. 아니 몸이 진짜 커. 다 부져 사람이. 내 머리만 해. 얘로 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약해 보여요? 저보다 빨리 하면 내가 인정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아무나 되는 건 줄 아세요? 네, 그냥 아이 뭐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오케이. 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지금 표정을 이 유리병 깰 것 같거든요, 이 두 손가락으로. 가요, 가.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이 탄맛가루를 쓰면은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조금 손에다가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해주세요. 자, 봉인! 시작! 오! 봤죠? 이게 탄맛가루입니다. 오!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땀한땀 천천히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열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실험은 탄산음료의 폭발을 막을 수가 있다고? 탄산음료 마실 때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사오는 길에 흔들려가지고 만져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이제 열었다가 그냥 바로 분수축제를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려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만 조금만 알면 탄산음료가 절대로 폭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탄산음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진짜로 이 방법이 정말 통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그냥 냅두고 하나는 수저로 폭발을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주세요. 자, 일단은 요 친구들 힘차게 흔들어줍니다. 와! 안에도 터질 것 같은데. 자, 요 친구는 일단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수저를 이용해서 요 뚜껑을, 자,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근데 조금만 두들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어디 갔어? 거품이 다 사그라들 정도로 두들겨 줬습니다. 와, 그냥 일반적인 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거품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저로 두들긴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치직거리잖아요. 치직거려. 오! 대박! 거품조차 올라오지 않습니다.
치식 소리가 나면서 이게 뭔가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안 될까 싶었는데 거품 하나 나지 않고 폭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대박. 자 그렇다면 아직도 거품이 안 없어진 일반 콜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빵빵해요. 이거는 무조건 터질 것. 자 갑니다. 야 큰일 났다. 바로 올라가 버렸어. 자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컨트롤. 컨트롤. 아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되네. 와 확실히 두들긴 쪽이 전혀 거품이 안 생겼고 일반적으로 그냥 냅뒀던 거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들기기만 했는데 폭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탄산음료를 열 때 거품이 솟구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튀어 올라와서인데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음료에 녹아들게끔 제가 계속 쳐준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서 절대 음료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몇 번 두들기시고 보시면은 절대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병뚜껑을 어떻게 하면 잘 열 수가 있을까 이 호기심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오늘 호기심을 마음속에 저장 아 요즘 거 아니에요? 오늘의 호기심은 머릿속에 저장만 해두신다면 절대 못 여는 뚜껑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호기심 천국이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